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날마다 고마운 일들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악가곡 교실 발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발성인데요. 리리리리 라이아이아 해서 도미솔미도 이 가락에 리리리리라이아이아를 넣어서 발성하는 거였죠. 네, 그러면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리리리리라이아이아 그네에 대해서 또 우리 알아보고요. 또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 그네는 김말봉 작사 금수연 작곡인데요. 이 노래는 금수연 선생님의 장모님 되시는 김말봉 선생님이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를 한편 주셨고요. 또그 시가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장모님의 사랑에 겨워 바로 금수연 선생님이 곡을 바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1946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특별히 금수연 선생님은 열렬한 한글 이름 지지자이신데요. 광복 이후에 자신의 성을 김씨에서 금씨로 바꿨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휘자 선생님, 금난세 선생님이 바로 금수연 선생님의 아들이신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이름이 바로 금난세 선생님이십니다. 이렇듯 금수연 선생님은 음악 용어의 한글화에도 아주 크게 기여를 하셨어요. 또한 1970년도에 음악 잡지인 월간 음악을 창간하시고요. 한국 음악 저널 발전에도 아주 크게 기여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이곡 근의 특징은 8분의 9 박자로서 두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민요조의 가락으로 그 근의 시와 아주 잘 어울리는 가락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의 움직임을 자유롭고 유연한 가락으로 표현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악보를 보면서 우리 근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부를 근에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불러보신 노래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8분의 9 박자로 3박자 계열이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 8분의 9 박자인데, 나타낸 말이 안단테라고 나와 있죠. 네, 느리게. 그러니까, 근에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런 느낌으로, 하나 할때 이렇게 밀고 가고, 그 다음에 셋, 둘, 셋할 때, 당겨져서 돌아오는 듯한 그런 그 움직임의 그 추임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8분의 9박의 느낌으로, 여유 있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네. 이거보다 좀더더 느리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그 세모시 하는 그점 이분음표에 이 박이 사실 생각보다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길게 해도 상관이 무방한 그렇게 자유롭게 리듬을 표현하고 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곡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단씩 한번 그 표현 중심으로 해서요. 살펴보면서 노래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맨 위에 단 세모시 옥색 치마.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첫 박에를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세모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약간 약하게 나가게 되면은 세모보다 시가 길기 때문에 긴 박에 강박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못 갖춘 마디의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곡은 세, 첫 박에 강조를 해서 세모시. 네, 시는 오히려 약박으로 살짝 이렇게 놔두는 그런 식으로 강세를 표현을 해야지 더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옥색 치마 할 때도 8분음표로 옥색 치마를, 옥색 치를 하나씩 조금 강조해서, 옥색 치마. 네, 이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듬들, 같은 형태의 리듬, 금방 물린, 역시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댕기가에서 저에는 정말 저 댕기. 아련하게 이렇게 나붓기는 바람에 나붓기는 빨간 댕기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감상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는 그런 느낌처럼 저 댕기 할 때는 네 살며시 메조 피아노 정도로 살짝 띄워서 소리를 길게 저 편안하고 자유롭고 마음껏 여유 있게 길게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 세모시 옥색치마 하고 숨 쉬고 금방 물린 저 댕기가까지 해볼게요. 준비. 자, 하나, 둘, 셋. 잘 되세요? 이게 두 마디 하고 숨을 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숨이 조금 딸리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모시 하고 쉬고 옥색치마 하고 쉬고 네, 이렇게 되는 게 아마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단어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네, 크게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될수 있으면은 두 마디를 갈수 있도록 하고 정안 되면은 한 마디씩 해서 네, 표현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모시 옥색치마 가볼게요. 준비 시작. 세모시 하나씩 옥색치마 많이 쉬고 역시 창공을 차고 나가서 여기 악보에 액센트 보이시죠? 네. 아, 여러분 악보에는 액센트가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창공의 창자와 차고 나가의 차의 액센트가 제 악보에는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강박을 더 강조해서 위에 단보다 더 강조해서 특히 또 발음이 또 치으시죠. 그래서 잘 그 입 발 치아 뒤에서 치읓을 준비했다가 창공을 차고 나갈 때 정말 차고 나가는 듯한 네, 그 느낌을 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구름 속에 나부낀다는 조금 여유 있고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강세 그 액센트가 특별히 필요 없고요. 오히려 구름에 그 슬러 이음줄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는 아주 부드러워야 되겠죠. 그래서 구름 속에 에서도 나부낀다에서 이음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끌어내려서 이어지는 포르타멘토, 제가 몇 번 이 용어를 썼는데요. 이 포르타멘토를 좀 썼습니다. 나부낀다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나부낀다. 네, 이 포르타멘토 끌어내리는 방법은 그냥 빠듯하게 내리지 않고 그 사이의 음을 힘을 계속 주면서 쓸어내려서 다. 네, 이런 방법이죠. 한번 해볼까요? 다 아마 시작. 다. 네, 살짝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3도 하행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창공을 차고 나가 이제 액센트 준비하시고요. 시작. 창공을 둘 차고 나가 숨 쉬고 구름 속에 나부낀다. 네, 잘 되시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잠깐만 시작.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 네, 자 빨리 끊어야만이 제비도가 제박의 제비도 이렇게 나가죠. 네, 여기도 약간 액센트가 있으면 훨씬 더 제비에 이렇게 물차오르는 듯한 네, 그런 힘이 조금 느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크레셴도 합니다. 왜냐면은 노올라냥 이렇게 해서 노래는 힘을 주어가지고 포르테로 하면서 또 느림표 페르마타가 있고요. 살짝 힘을 빼면서 그 고개하듯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또 꾸밈과 함께 라냥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다채로운 표현들을 다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클라이막스죠. 정말 이렇게 짧고 아주 여러 가지 표현을 보여주는 클라이막스가 있는 곡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 가곡 근혜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비도 하면서 크레셴도 하면서 이제 놀라냥에서 네, 그런 다채로운 표현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비도 한번 가볼게요. 자, 좀 많이 쉬고 크레셴도 준비. 제비도
여기서 잠깐 끊었는데요. 이 꾸밈은 라냥. 네, 요거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어르신들? 일단 라하하 한번 말로 해보세요. 시작. 라하하. 네, 호흡이 하하하 이 호흡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라하하 해야 이 정확하게 음정이 이게 다 들리게 되죠. 네, 그냥 라 이렇게 해서 그냥 끌게 되면은요, 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뭉그러지는 그런 표현만 됩니다. 그런데 하하하 이렇게 호흡을 다 치게 되면은 음이 살아있게 되죠. 네, 그러면은 놀란 양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놀란 양. 자, 준비. 놀란 양. 네, 여기 놀은 어르신들 하실 수 있는 만큼 포르테로 페르마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도 하행한 네, 올로 내려오는 이 음이 있죠. 이 음에서 힘을 빼시면서 여유를 오히려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네, 까불거리듯이 라냥 네, 하시면 됩니다. 조급해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아주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자, 제비도부터 한번 하나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제비도 놀라냥. 네, 저는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런지 더 여유를 가지고 했더니 조금 더 저도 표현하는 재미가 더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제비도 하고는 저도 숨을 쉬었어요, 어르신들. 네, 그래서 노를 훨씬 더 포르테로 또 여유 있는 페르마타로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린다면 놀란 양에 정말 놀라는 깜짝 놀라는 네, 그러한 뉘앙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음 니은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영어로 NN 네, N이 두 개 있는 것처럼 그냥 놀란 양 하지 마시고요. 놀 해가지고요. 노 해서 혀를 이빨 뒤에다가 아래에다가 잘 붙였다가 터트리듯이 놀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네, 그 포르테와 네, 그 표현이 훨씬 더 감칠맛 나게 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제비도 놀란 양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도 놀란 양. 자, 이제 마지막은 하나씩 나를 쉬고 하고 딱 끊고 여유 있게 보도라에서도 제가 포르타멘토를 아주 여유 있게 썼습니다. 네, 여기서는 충분히 위에 그 나부낀 다보다도 오히려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충분히 보도라. 네, 이렇게 쓰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쉬고 제가 아까 또 설명을 했지만 더욱 강하게 여기에는 액센트가 이제 드디어 표시가 됐네요. 네, 나를 쉬고 하고 고를 길게 절대 하지 마시고 나를 쉬고 해서 싹 빨리 소리를 걷어들이는 형태로 하시고 보더라에서는 네, 두 던지듯이 보더라 조금 전에 표현을 한 대로 그렇게 노래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쉬고 보더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 하나씩 자 나를 쉬고 보더라. 네, 언제 보가 들어갈 것인가. 네, 그거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 이전에 있는 8분 쉼표에 페르마타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얼마만큼 쉴지는 사실 우리가 그냥 감으로 네, 그리고 제비가 놀라서 잠깐 날개짓을 쉬고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네, 그런 표현을 정말 느낄 수 있도록 그 쉼표에서도 그 음악적인 시간들이 느껴질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비도 놀란 양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제비도 놀란 양 준비 시작. 제비도 이렇게 해서 이제 1절 표현을 했고요. 네, 2절 또 한번 볼까요? 네, 뭐 거의 특별히 1, 2절 달리 표현을 해야 되는 것보다 것보다도 이제 가사의 뉘앙스를 더욱더 살리는 네, 그러한 표현을 했으면 좋겠네요. 하안번 여기도 이제 여기는 정말 하안번 해가지고 이 이음질에 의해서 음절이 두 음절을 이제 노래를 하고 또 구르니도 역시 구르니 해서 이제 3음절을 노래하죠. 그래서 1절보다 그 많이 굴르고 강세를 밀어주는 그런 표현들이 더 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무 끝에 아련하고 해서는 더 그 곱고 아련한 표현으로 아련하고를 이 페르마타를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한번 구르니 준비하시고요. 많이 굴러서 밀어볼까요? 시작. 설명을 한 대로 어르신들 한번 해보셨죠? 네, 그 넘어갈게요. 네, 자 가사가 좀 재밌습니다. 위에 첫째 단 그 한 번 구르니아와 대조되어서 두 번을 거듭차니 이렇게 표현이 가사가 나오죠. 그래서 역시 강세가 필수입니다.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더 강하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은 두 번을 거듭차니 가볼까요? 시작! 두 번을 거듭차니 사바가 그림이 그려지네요. 사바 이게 아마 불교 용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속 세상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속 그 세상의 풍경이 발 아래 이렇게 보인다. 네, 그런 뜻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일만 근심은 마지막 단이에요. 마음의 일만 근심, 그래서 모든 근심을 말하는 거겠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정말 절정, 부드럽기도 하면서도 또 풍성하기도 하면서도 또 역시 노련한 그 다채로운 표현, 네, 그러한 것들을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절보다는 2를 너무 놀라는 듯한 그렇게는 안 하면 좋겠고요. 풍성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의 일만 근심 해볼게요. 시작! 마음의 어르신들, 네, 일의 길이를 제가 조금 많이 길게 했죠. 네, 왜냐면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모든 근심을 이렇게 아우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금 더 길게 했고요. 역시 만 근심은 모든 소리들을 조금 더 힘을 더 빼고 여유 있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음에 시작! 마음에
네, 그 바람이 실어가네. 네, 거기 우리 또 해볼게요. 바하람이 이렇게 되겠죠. 네, 액센트를 주는데 바람이 이렇게 하면 액센트가 덜 나오고 바하람이 이렇게 해야지 액센트가 네, 잘 표현이 되겠죠. 네, 해볼게요. 바람이 시작. 바람이. 네, 끊는 거 잘 하셔야 돼요. 한 번 다시 시작. 바람이. 그 다음에 힘을 빼고 살짝 실어가네. 네, 실어도 역시 1절 보더라의 보보다 훨씬 길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서 실어 이렇게 음을 살짝 연결하면서 가사를 말씀하셔야 되겠죠. 네, 너무 이 힘을 줘가지고 실어.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어가 해서 실어가까지 제가 포르타멘토를 조금 또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실어가가 연결이 많이 될 수 있게 한번 해볼까요? 실어가네 시작. 실어.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일만 근심의 근심의 그 우리 귀여운 요거 트릴 있죠? 네, 이 꾸밈은 요거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네, 제가 조금 표현이 저도 좀 안 돼서요. 자, 근심은 네, 그흐흔 네, 많이 그흐흔 하셔요. 다시 해볼까요? 근심은 시작. 근심은 네. 그흐는 흔들고 심은 힘을 빼서 근심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음의 일만 근심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어르신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제 쭉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차가운
어르신들 오늘 즐거우셨나요? 이제 9월이 오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한 주간 더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기를